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사회를 열고 권영수 LG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종호 기자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이사회를 열었고요. 권영수 LG 그룹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이제 선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종현 사장은 용퇴하게 되고요. 권 회장이 이제 다음 달 1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이제 LG 그룹 업무는 좀 내려놓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는 김 사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 자리에 앉은 지 11개월 만에 전격 교체가 되는 것이어서 업계가 좀 놀란 상황입니다. 권 부회장은 구강모 LG그룹 회장의 최측근이고 또 LG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라는 평가를 그동안 좀 받아왔는데요. 권 부회장이 최근 그룹 내 가장 좀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른 LG 에너지 솔루션 이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업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어서 LG그룹 전체로 좀 변화가 일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교체된 김종현 사장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 쪽하고 소송을 좀잘 이끌어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수장을 교체한 거네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장이 사실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교체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구강모 회장이 좀 충격 요법을 꺼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룹 내부에서조차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알지 못했다, 좀 갑작스러운 인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상반기에 현대차 이코나 EV와 아이오닉 EV에 대한 1조 원대 배터리 리콜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GM의 볼트 전기차에서도 약 1조 4천억 원의 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김종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림이 좀된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LG가 SK와 그간 배터리 소송을 장기간 좀 끌고 왔는데 김 사장이 이 소송을 좀 승리로 이끌었어요. 때문에 뭐 최근에 리콜 사태가 있긴 했지만 김 사장이 당분간은 좀 자리를 지키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우세했었는데 이를 완전히 빗나간 인사가 빠르게 좀 이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배터리 사업이 뭐 기업 간 경쟁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치열해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국내 경쟁사들은 물론 중국이나 유럽 업체도 굉장히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 기업으로 뭐 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좀 변화를 주는 게 필요했다. 이런 판단을 그룹 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공개 절차가 배터리 리콜 등으로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잖아요. 때문에 이번 수장 교체로 이 상장 작업에도 좀 속도를 내서 연내에 IPO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전략 속에 그룹 차원의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콜 사태가 컸던 것 같네요. 그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규모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배터리 사업 경험이 있는 권 부회장을 지금 구원투수로 올린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룹 내 2인자였던 권 부회장이 핵심 사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진 배치, 뭐 이런 판단이 최근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쇄신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LG의 구상 같습니다. 특히 권 부회장은 배터리 사업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내 핵심 인사를 앞세워서 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좀 보이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 부회장은 2012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때 뭐 아우디 같은 뭐 대형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수주를 이끌어내기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이게 취임 2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를 기존에 한 10여 개밖에 안 됐는데 이걸 20여 개로 두 배나 확대를 하면서 중대형 배터리를 1위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 부회장은 LG그룹 내에서도 좀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이해와 통찰력이 그 누구보다도 높은 경영자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화학 이후에도 이제 권 부회장이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지주사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구강모 회장이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임자로 좀 권 부회장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배터리 리콜 사태로 네.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간 핵심 사업에서 고객사와 좀 깊은 신뢰를 쌓아온 권 부회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이달 뭐 개최했던 사장단 워크숍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객 가치 경영에 집중을 해서 사업 경쟁력을 질적으로 레벨업한 게 뭐 시급한 일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때문에 업계에서는 권 부회장이 뭐 당장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익보다 품질에 중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펴면서 좀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지금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LG 배터리 그 지금 리콜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좀 작게 끝냈으면은 좋았을 텐데 워낙 좀 대규모로 커졌고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2월에 현대차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했던 전기차 8만 2천 대를 전량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이제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차만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아예 바꿨습니다. 여기에 GM 역시도 전기차 볼트 EV를 전량 리콜 조치를 했는데요. 이것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캐나다, 한국,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판매된 볼트 EV 14만 2천 대에 달하는 수준을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 리콜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게 좀 중요해졌습니다. 또 특히 추가 리콜로 뭐 손해가 더 커진다면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더 이상 신뢰, 잃을 신뢰가 없거든요. 고객사들에게. 때문에 추가적인 리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다만 다행히도 이제 회사 측이 추가 리콜 가능성이 좀 낮다. 드물다. 뭐 이렇게 드물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좀 어제 해줬습니다. 어제 LG화학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생산한 배터리는 안정성이 강화된 설계를 적용했고 공정도 개선했기 때문에 불량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진단 기능도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일어났던 뭐 대규모 리콜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얘기처럼 정말 뭐 이제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완전하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더 이상 LG 배터리에서 뭐 불이 나지 않을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어제 3분기 실적 발표했죠. 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시장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망까지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LG화학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이제 10조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7,266억 원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1%나 크게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19.6%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당초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게 앞서서 증권사들의 전망이 어땠는지 보니까 LG화학이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의 가뿐히 좀 넘을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천억 원 이상 못 미친 수준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손실이 불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리콜 충당금 약 6천억 원 정도가 지금처럼 이제 손실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LG화학 영업이익이 증권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1조 3천억 원 뭐 비슷한 수준이 됐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비용 발생에 따른 저조한 실적이지 근본적인 사업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시장도 지금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화학 주가를 보면 지난 22일에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25일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1.46% 오른 83만 3천 원을 기록 중인데요.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이 4분기에 이제 일회성 비용도 없기 때문에 4분기 다시 호실적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요.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LG화학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3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앞서 좀 저희가 속보 좀 전해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뭐 사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6천억 지금 영업이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 지금 방금 나온 지금 또 속보 전해드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현재 사망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